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알고리즘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순서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방송 한 2, 30분 할 거예요. 자, 알고리즘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면요. 지금 내일 일단은 양봉 알고리즘은 일단 다 스탑. 네. 내일 양봉 알고리즘이 일단 스탑합니다. 오늘 양봉 알고리즘은 급등주 3번 봉수정. 3번 봉수정인가? 하여튼 이둘 중에 하나는 수정. 그 다음에 양봉일. 요건 아마 이제 손절이 나왔을 거예요. 요거. 손절. 그러니까 하루 손절 나와서 내일 돌려도 확실하긴 한데, 한번더 보게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손절 한번 나오면 다음날, 수익 날 확률이 한80% 이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일 손절이 더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날, 수익 날 확률이 더 높아져요. 85% 이상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85%좀 높아지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좀 움츠리자고 할까요? 내일은 일단은 모든 양봉은 매매 금지. 한번더 확인 후,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사용 여부. 사용 여부 알려드리고요. 자, 음봉은 그냥 할 겁니다. 음봉은 이제 그냥 방송에서 그냥 라이브에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요게, 자,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 영향을 받나요? 이런 거좀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답변을 해드리면, 1. 영향을 받습니다. 네. 아예 안 맞진 않아요. 반할. 근데, 양봉하고 음봉하고 영향을 어느 게더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음봉입니다. 음봉이 시장 영향을 더 받네요. 왜냐면, 네, 장 빠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음봉인데, 장이 빠지면, 음봉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지죠. 네, 음봉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양봉보다는 음봉이 장의 영향을 더잘 받는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음봉 매매는 제가 라이브에서 리딩을 해드리죠. 라이브에서 리딩 해드리니까, 그냥 그대로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알고리즘이 이제 오늘 거의 음봉입니다. 음봉. 내일 매매할 요것만 오늘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시황. 그다음 전략. 자, 보시면 이제 제가 내일 알고리즘 이렇게 해 놓을 겁니다. 요거. 그냥 쉽게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내일 그 라이브 방송에서 검색기 틀어놓고 매매 말씀드릴 거니까. 특히 이제 2인치 늘 최종이라는 요 알고리즘은 이틀 연속 손해를 봐서 내일 할 거예요. 내일 할 겁니다. 이거 최종하고 최종 2. 네, 요거는 이제 이틀 연속 손절이라서 요거는 좀 매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이제 손절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 알고리즘이 음봉이 이제 손절이 나왔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내일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오늘 수익이 났죠. 얘는 내일 좀할 거예요. 네, 오늘 이제 3번봉 수정은 이게 오늘은 수익 났네요, 그죠?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손실. 이게 원래 내일도 한번 돌리면 되는데, 이거 어저께는 이제 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내일 보류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양봉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3번봉 수정만 수익이 난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음봉. 그냥 가볍게 보세요. 어차피 생방에서 요거 이제 제가 세팅 해드리고, 리딩 할 거니까요. 음봉, 그 다음에 신음봉. 네, 요거. 근데 요거 보시면 얘는
특히 신혼부부부터는 이제 이렇게 손자 두번 나오고 이 투트랙 전략 2패 2승. 그래서 내일은 일단 내일 얘는 이제 관망. 네, 내일 관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얘도 내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신혼봉, 그 다음에 양봉은 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3252501 요런 거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내일 강연회 때요 알고리즘을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 제가 이제 이거 서비스로 이거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매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내일 강의 커리큘럼에 이 검색식을 넣어 드리고요. 넣고 내일 강의 때이 커리큘럼에 이 식자 식을 짜고 식자는 그 식을 넣어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매일 코멘트를 해 드릴 거예요. 네. 매일 코멘트를 해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알고리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좀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요게 좀 이슈화가 될 거예요. 뭐가 이슈화 될 거냐면, 오늘 뭐 미국 시장은 빠지는 거는 뭐 거의 뭐80% 이상이죠. 이제 향후에 이제 뭐가 이슈화 될 거냐, 요게 이슈화가 될 겁니다. 네, 이게 악재가 되면서 이제 주가 하락에 빌미를 작용할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면, 홍콩 인권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를 했고, 미국과 중국이 진행 중인 1단계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우려. 요겁니다, 요거. 요것 때문에 다우존스가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1단계 합의가, 미중의 1단계 합의가 홍콩 문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연기가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12월 15일 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5%의 관세. 이게 보류해 놨거든요. 보류. 중국이 지금 이제 홍콩 인권법 때문에 1단계 무역협상 합의를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미국은 12월 15일 날 중국에 추가하기로 했던 15% 관세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때릴 수 있다. 뭐 이런 게 악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실은 다우존스 보시게 되면 그냥 이미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뭐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랐지만 차트에서 이미 이제 고가 찍은 거 나타나고, 여기 5일선에 있다라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7,000. 근데 좀 제가 봤을 적에는 좀 그래요. 이게 하락이 예전과 좀 다른 거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어떠한 악재가 있으면 주가가 이제 선반영돼서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은 지수는 상승하는데 그 미중 무역 합의가 삐그덕대고 있다라는 게 계속 일주일 전부터, 네, 일주일 전부터 시장이 악재로 작용했어요. 근데 이제 하락장 같으면 주가가 좀못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수가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다우존스가 고가권에 오면서 미중 1단계 합의 불확실성이 이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종목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괜찮아요, 그죠? 코스피는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코스피는 이제 요까지 내려온다. 만약에. 그건 매수. 매수입니다. 2070포인트. 네, 여기서 이제 2200포인트에서 박스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보셔야 돼요. 내일 만약에 빠지잖아요, 코스닥은. 이게 내일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코스닥이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오면 괜찮아요. 예, 양봉 나오면 그냥 600에서 640포인트 박스권인데, 내일 만약에 빠지게 되면 요거는 이제 낙폭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0건 되죠. RSI가 30건 내려오는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이제,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보는 상승 추세는 이제 이게 60일선하고 120일선은 이탈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게 역배열에이스 쪽에, 역배열에이스 쪽에 RSI가 이렇게 내려오면 반등이 약해요, 그죠? 아예 그냥 낙폭이 확 해서 반등이 커지는데,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이런 구간대에서 RSI가 30을 내려오면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수 포인트.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이렇게 내려오면 아마 제가 봤던 한 600, 한 10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몰라요. 빠지게 되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특이한 게, 오늘 보시면 빅테기가 움직이면서, 전 빅테기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완전히 저점하고 이제 빅테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북 섹터들이 이제 특히 이제 뭐 아난티라든가 뭐 얘네들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대북 섹터들은 이제 별로고요. 고점에 있는 주식들을 좀 말씀드리면, 걔네들은 매도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장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양 EMP 뭐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근데 오늘 좀 이제 특별한 게 낙폭가대 섹터주들이 좀 많이 잡혀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이제 낙폭가대 섹터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1단계로 블럭, 우리가 이제 예전에 여기서 매매했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팔고, 그리고 얘가 이제 역사적인 저점이 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네, 여기. 네, 여기까지 전저점을 깨거나 전저점 근처 오면 요거 매매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메지온. 자, 메지온도 낙폭가대로 할 겁니다. 메지온은 이제 12만원 선. 12만원 선에 내려오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제가 좋아하는 장이, 다른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런 장이 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추천한 종목이죠. 데일리 블록체인. 데일리 블록체인은 지금 이제 조금 시간에서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희한해요. 지금 보시면 시간에서 이게 40만주 거래됐습니다. 그죠? 플러스 2고. 그럼 이거는 뭐 내일 특별하게 시장이 엄청난 악재가 없는 이상 갭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내일 요거는 갭상승하면 한 오전 10시 안에 매도합시다. 네, 요거는 이제 와우 밴드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MP한강. 자, MP한강은 지금 이제 내일 되게 중요해요. 내일 21선에 딱 깨져도 여기 122평만 안 깨지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이렇게 갔다가 지금 첫 번째 21선 눌림목인데 이제 여기서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내일 못 가면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투매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더 사서 반등 줄 때 매도. MP한강은 이제 미중 무역 합의 관련해서 테마주 대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화장품 쪽 중국 관련해서 그 테마로 좀 들어간 거고요. 이것도 이제 내일 안 움직이면 뭐 이틀 안에 안 움직이면 매도할 겁니다. 얘는 이제 시간외로 보시면 얘는 시간외 거래량도 별로 없고 약간 빠졌네요. 그죠? 약간 빠졌고요. 이제 내일 얘가 올라갈지는 시초가 갭상승하면. 네, 갭상승하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강연에, 네, 요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고요. 자, 감사합니다.